일단 그, 이 책을 번역하게 된 계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이 책을 특별히 번역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제가 2017년도였는데 네네. 제가 이 저자가 마법의 코칭으로 한국에 잘 알려져 있는 분이세요. 네네. 마법의 코칭 책자를 읽다가 네. 이분이 예전에 제가 근무했던 회사에 네. 코칭 영어 코칭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하러 오셨었는데 그때 네. 제가 언젠가 이분을 꼭 만나고 싶다라는 네. 그런 희망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2017년도에 제가 이분의 책을 읽고 네. 또 이분의 어떤 유튜브나 뭐 홈페이지나 네. 그런 언론 기사들을 보면서 네네. 아 내가 추구하는 바랑 참 비슷하다. 그래서 좀 관심이 더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이분의 책을 네. 이 혼돈어 시고도라는 책인데 네네. 이제 번역하면 진정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읽고서 책이 너무 좋았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일본으로 가서 그 혼돈어 시고도 워크샵 한국에서는 네. Create Your Meaningful Work인데 네. 그 영어 과정에 제가 들었고요. 과정을 들으면서 책 못지않게 그 워크샵도 굉장히 파워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 많은 네.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제가 번역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예. 그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워크샵에서는 대체 어떤 걸 가르쳐 주나요? 말 그대로 영어로 하면 Create Your Meaningful Work인데요. 진정한 너의 일을 네. 만들어라, 창조해라 라는 뜻인데 네. 자기가 자기의 리얼 워크, 그러니까 미닝풀 워크가 뭔지 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찾아가는 방법 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처음에는 일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일이 무엇인가 좀 근본적인 네. 어떤 철학적인 접근인데 그런 부분을 먼저 파악을 하고 아 일은 나의 일을 찾아가는 건 이런 것이구나 그런 흐름을 타서 결국은 나만의 일 네. 나만의 진정한 일을 찾는 어떤 방법까지 네. 또 실습까지 하는 그런 워크샵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는 그 워크샵을 통해서 이제 자신만 이제 찾으셨나요? 찾았죠. 그게 이제 번역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는 사실 어학을 네. 전공한 사람이고요. 이 통번역은 일은 참 많이 했었어요. 네, 예전에. 네. 그래서 번역을 제가 천직이다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왜냐하면 번역이라는 작업은 해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네. 언어를 단순히 잘한다고 되는 작업이 아니고요. 네. 진짜 번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하고 나니까.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영어에 대한 어려서부터 저는 사실 영문학과를 가고 싶었던 사람이었는데 초등학교 때 영어를 좋아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고3 때 영문학을 못 가고 일문학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늘 네. 그게 한이 영어에 있었어요. 대한 한.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대학을 가서도 그렇고 한쪽은 일어 원서, 한쪽은 네. 영어 원서. 근데 이게 두 가지 언어를 한다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제가 어느 정도 하나의 언어를 어느 정도 좀 뭐 마스터했다? 네. 이런 단계가 오니까 영어가 이게 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이제 회사에서 네. 또 뭐 대학원에 가서 네. 영어 공부할 기회가 참 많아서 네. 그때 재미있게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과정이 제가 좋아하는 키워드가 다 이루어진 그런 책이었고 네네. 또 워크샵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어라는 네. 그 영어 워크샵 네. 그래서 저의 천직이 아직 제가 천직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그걸 계기로 나만의 일을 만드는 작업들을 그 뒤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책의 저자가 이제 에노모토 히데타키? 히데타케 네, 이분은 어떤 분인가요? 이분은 저는 이제 책을 통해서 먼저 만났고요. 네네. 그리고 듣기로 이분이 굉장히 영어를 잘하세요. 근데 이분은 한마디로 네. 일본에 네. 이 코칭이라는 게 이제 미국에서 먼저 시작했는데 네. 일본에 처음으로 코칭을 도입시킨 사람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활동, 네네. 시민운동 이런 것들을 일본에 도입한 분인데 네. 이분이 일이란 무엇인가를 굉장히 어려서부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나게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네. 것인가. 그걸 1990년대 네. 그 중반 정도에 천직 창조 세미나라는 그런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셨어요. 네. 그래서 자신의 천직을 추구하며 지금까지 연구하면서 왔을 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일을 통해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샘솟는 기쁨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세미나 뿐만이 아니라 네. 또 이쪽에 연구를 계속 해왔던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분이 말하는 일이라는 건 대체 무엇인가요? 일이란요? 네. 참 일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긴 참 어려워요. 네, 그쵸, 그쵸. 저는 각자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다고 보는데 우리 네. 피디님은 일이 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일은 일단 돈을 벌어야겠죠. 예. 많은 사람들이 네. 일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네, 돈을 번다라고 생각해요. 네. 저 또한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각자마다 달라요. 근데 네. 저는 지금 그런 질문을 똑같이 하신다면 네. 저는 일은 놀이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여러 커리어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데 네, 네. 예전에 직장 생활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네. 가끔은 직장이 감옥 같다, 나를 옴짝달싹 못하는 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기쁘지 않았지만 해야만 하니까, 그쵸.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사회에서 아 너 그런 직장 다니고 그런 일을 하면은 훌륭해 뭐 이런 피드백을 들으니까 네. 그 맛에 그것을 놓지 못했던 그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일이라는 게 각자마다 네. 틀리다. 근데 저는 네. 지금의 일은 네. 놀이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네. 또 좀 일하는 게 좀 자유로워요. 그래서 나에게 즐거움과 네. 자유로움을 주기 때문에 저는 네. 일이 네. 놀이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책 저자분이 말하는 그 일은 무엇인가요? 저자는 네. 저자는 어려서부터 정말 일에 대해서 아버지가 은행원이셨는데 네네. 아버지를 보면서 굉장히 일에 대한 회의적인 그런 생각들을 늘 가지고 계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분은 일은 외부의 일과 내부의 일이 있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부의 일은 뭐냐면 내 내면에 어떤 삶의 목적을 탐색해서 그거를 외부의 일로 표현하는 네. 게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서 일과 나와의 관계를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계세요. 그 책에서 보면 이제 어떤 일을 하는가가 활력 있게 일을 하는가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 아까 외부의 일과 내부의 일이 있다고 네, 했잖아요. 네. 어떤 네. 일을 하고 있는가 보이는 거잖아요. 아, 저 사람 A라는 회사 네. 다녀. 저 사람 B 회사 다. 아, 저는 저 사람 은행원이야. 네. 뭐 이렇게 저희가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데 네. 만약에 네. 지금 이제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요. 네. 예전에 잘 나가는 직장이었어요. 그 한때는 나 잘 나가서 그런데 지금은 네. 세월이 많이 변해서 그 일은 쓸모가 없는 일이 네. 얘가 참 그쵸, 많잖아요. 많죠, 예. 그 일이라는 게 네. 활력 있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네. 변동하는 일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겉에 드러나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보이지 않는 내면의 그 일들 네. 보이지 않는 부분 예를 들어 네.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지? 네. 예. 이런 부분에 더 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내가 확신이 가지고 있으면 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네. 또 환경이 변해도 나의 일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부의 일을 먼저 잘 살펴보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요. 네. 그 나만의 내부의 일을 잘 살펴보고 네네. 외부로 표현하는 일 네. 이게 그 사람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네. 내가 즐기고 있어요 일을 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입어요 솔직히 해피해져요. 그런데 내가 즐겁지 않게 해야만 하니까 마지 네. 못해요. 네. 그러면 상대도 그걸 느끼거든요. 네네.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 우리의 네. 사회공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결국 나의 내부의 일과 외부의 일을 잘 조화롭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일이다라는 게 이 저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 들어보면은 결국 이제 뭐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오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나는 이걸 좋아하는데 이걸 했을 때 돈을 못 버니까 이제 못하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그래서 저희가 네. 세상의 가치관, 관점이 참 많이 달라졌어요. 네. 예를 들어 우리 어머니 시대 때, 아버지 시대 때만 해도 우리 물질 만능의 시대다 이런 얘기 그쵸. 참 많이 듣죠. 네. 그때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뭐였을까요? 그때는 생계? 돈이었죠. 네, 돈이죠. 돈. 예. 돈, 물질 이거잖아요. 네. 그런데 네. 우리가 시대가 참 많이 변했어요. 네. 우리 시대 또 아니면 우리 밑에 시대 때 가치관은 뭘까요? 우리들이 예전에 후진국이었어요. 예를 들어 네, 네. 후진국? 뭐 네. 개발도상국이었는데 지금은 네. 우리가 그걸 탈피해서 지금은 선진국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가 세월이 그렇게 변한 건 뭐냐? 네. 가치관이 이 돈에서 지금은 정신적인 풍요, 네. 그 다음에 의미, 네. 이런 걸 찾는 시대로 흐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바라보는 것도 그 관점이 많이 바뀌었다는 네. 거예요. 예를 들어, 네. 아까 우리 PD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내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나는 일이다. 네. 그거는 물질 시대 때 생각하는 일에 대한 네. 관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네. 지금은 정신의 시대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정신의 시대 때는 제가 내부의 일, 외부의 일 얘기했는데, 네. 일이라는 것은 네. 나 자신의 네. 삶의 목적을 잘 네. 탐색해보고 네. 그거를 표현하는 게 일이다.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물질의 시대, 정신의 시대로 이제 시대를 구분을 하셨잖아요. 네. 이 책에서도 이제 그 일에 대해서 네 가지 관점으로 이제 분류를 해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은 아마 그 일에 대한 게 좀 명확해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가지 일에 대한 네. 관점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우리가 물질의 시대 때는 일이란 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쵸. 그런데 이거로 관점을 바꿔서 네. 지금 정신의 시대 때는 네. 일이란 나 자신의 삶의 목적을 탐색하고 그것을 네. 표현한 게 일이다 라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네. 우리 물질의 시대 때는 일은 해야만 하니까 하는 그쵸.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하기 싫어도 그냥 그쵸, 하는 거예요. 네, 참고 그게 일인데 우리 네. 정신의 시대 때는 네. 내가 하고 싶은 일, 네. 다른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네. 일이다라는 게 두 번째고요. 네. 세 번째는 물질의 시대 때는 네. 기존 직업이 많아요. 네. 나는 뭐 조종사가 되고 싶어, 나는 네. 선생님이 되고 싶어. 기존 네. 직업이 참 많은데 거기에 나 자신을 맞추는 게 아, 일이었어요. 네, 네. 그런데 정신의 시대 때 일은 뭐냐? 그 일을 나에게 맞추는 거다. 나 자신에게 맞추는 게 일이다라는 게 세 번째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네. 물질의 시대 때는 우리가 동시에 네. 많은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일에만 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밖에 가질 수가 없었는데 네. 이 정신의 시대 때는 동시에 영어로 하면 at the same time인데요. 여러 가지 복수의 일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쨌거나 번역을 하셨고 이제 뭐 워크숍도 들으셨고 많이 이제 생각과 고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결국에는 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을 못 벌어도 그건 괜찮은 거냐. 예를 들어서 뭐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야, 나는 정신시대 일을 할 거야 해놓고 뭐 맨날 뭐 책만 읽고 있는다든지.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생산적인 활동 이런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뭐 남들이 취미라고 볼 수 있는 그걸 하면서 그냥 20대, 30대 방구석에 계속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용인하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네. 책을 통해서나 제가 몇 년 동안 이 워크숍이나 네. 이렇게 저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면서 네. 또 제 자신을 보면서 생각한 게 네. 이게 성인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참 네. 어린 아이 시절부터 네. 이런 게 참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우리는 그런 환경이 참 이게 뭐랄까 지원되지 네. 않은 그런 네. 시대를 많이 살았는데요. 네. 하루아침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내가 이 일을 너무 좋아하는데 나 왜 네. 돈이 안 벌려 이렇게 고민하는 네. 건 이상한 거고요. 네. 그런데 그게 있어요. 네. 우리가 사람의 몸값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나의 네. 가치. 그쵸. 예를 들어 저는 가끔 강의를 해요. 네. 강의를 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난 강사야 그러면서 갑자기 돈을 많이 받는 강사 될 수 없잖아요. 없죠, 예. 강사가 되려면요. 네. 정말 많은 연습과 네. 많은 경험이 필요해요. 네. 그리고 남들이 너는 정말 명강사 그쵸.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예, 돼요. 예, 그때까지는 시간과 에너지와 네. 어떻게 보면 돈도 많이 들어요. 그쵸. 그걸 잘 견디고 네. 노력해온 사람만이 네. 그 자리에 갈 수 있듯이 네, 네. 그런데 네. 내가 좋아하는데 네. 좋아하긴 하는데 내가 네. 아직 내 가치가 몸값이 높아지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시간과 에너지와 네. 여러 가지가 됐을 때 어느 순간 나의 상품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 있겠죠. 저는 그거를 좀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의 경우 예를 들면 네. 저는 영어를 되게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영어 관련 일은 하지 않았어요. 주로 일본어 관련 네. 이런 일을 많이 했는데 네. 영어는 그런데 내가 자신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전공을 하지 않았기 네. 때문에. 그런데 제가 뭘 했냐면은 이 워크숍이 영어로만 이루어진 워크숍이었어요. 통역 없이. 네. 근데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네.
너무 기뻐서 했는데 네. 비록 못 알아들어도 기뻐서 했는데 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안 오더라고요. 돈도 돈이었어요. 이틀 과정이 한 54만 원 정도였으니까 돈도 돈이었지만 이분이 이제 이분의 강의를 듣고 싶어하는 많은 분들이 나는 영어가 두려워. 내가 어떻게 이틀 동안 영어로만 거기 참석해.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때 제가 야 나는 한 중학교 정도 수준의 영어회화를 하는데도 나는 해피하고 좋은데 왜 많은 사람들이 안 올까. 네. 저는 그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 나도 돈을 버는 기회잖아요. 네네. 그럼 내가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네. 나는 좋아하는 게 언어야, 외국어야. 그럼 내가 지금까지 많은 언어 공부를 하느라고 실험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English Talking, e-talking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걸 온라인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제공을 했더니 네.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루아침에 돈을 버느냐 그러지 못했어요. 그쵸. 2018년도 9년 10년 네. 올해 작년부터 조금 안정 들어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달에 4만 원 받았어요. 네. 지금은 9만 원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두 배가 올랐네요. 근데 정말 네. 예전에 그 당시는 줌이 없었어요. 네. 근데 줌으로 했거든요 저는. 그 당시는 한 10명 정도 이렇게 했어요. 4만 원 받고 네. 돈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도 그 수고와 그 과정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났잖아요. 네. 3년 이상 운영을 네. 했거든요. 제가 실력이 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통해서 또 많은 어떤 혜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의 예를 들었지만 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갑자기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 힘들어도 좋아요. 그런 게 많아요. 그러면은 꾸준히 하게 되면 그 상품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그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중에서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네.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네. 사람은 네. 여기서 이제 천직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천직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가 딱 선택되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네. 모든 다른 일을 다 팽개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복수의 일을 우리는 같은 동시에 할 필요가 있어요. 천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잘하는 일을 통해서 지금 수익이 굉장히 오잖아요. 네, 근데 그쵸. 왜 그걸 그만둬요? 그런데 그만두면 내가 생계가 끊어지잖아요. 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잘한다고 네. 칭찬을 받아. 네. 그래서 정말 잘해. 네. 그러면 해야죠. 그런데 네.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네. 내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해나갈 때 어느 순간에 그 잘하는 일보다 그게 더 잘할 뿐만이 아니라 좋아하는 일이 더 올라가게 돼. 예, 그 때까지는 기다릴 줄도 알고 뭐라 그럴까 네. 또 어떤 생계 네. 유지를 네. 위한 측면도 고려할 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 네 가지 일에 대한 관점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시대의 일과 물질 시대의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딱 이분법적으로 뭐 나눠지는 건 아니네요. 이게 두 개가 공존할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예, 하나가 예, 가장 있고. 이상적인 건 이거예요. 네. 예를 들어 첫 번째 네. 생계를 유지하면서 네. 나의 어떤 내면의 삶의 목적을 탐색하고 네. 표현하는 거. 이 두 가지 가치로 이루어지는 거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네. 취해라가 아니라 네. 이 두 가지를 다 얻으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